가장 많이 애드리브를 했다라고 들었어요. 근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고 또 밀정도 보다 보니까 메이팅에서 이제 현장에서 애드리브가 좀 있더라고요. 그것이 뭐 다 반영된 거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보면서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애드립이 그냥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시나리오를 볼 때부터 아 이런 이런 구성 게 딱딱 튀어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기본적으로 애드립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. 애드립이 자칫 잘못해서 감독이 의도한 어떤 씬의 색깔을 그리고 그 공기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독의 의도와는 별개로 다른 방향과 분위기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애드립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도 하는데 내부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했던 건 안상구란 캐릭터를 좀 그 영화가 워낙 모든 캐릭터들이 다 세고 사건들도 굉장히 숨막히게 흘러가기 때문에 쉼표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역할에게 어떤 유머 코드도 혹은 어떤 코믹한 상황도 또 약간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성격도 좀 넣어보자 라고 했는데 촬영 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모든 걸 시나리오 상으로 바꾸기는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서 순간순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영화보다 애드립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애드립은 미리 계산을 해놓고 설계해놓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어색하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생기면 또 상황에 따라서 애드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그 내부자들에서 그 목욕탕 모텔 씬에서의 그 목욕탕이 통유리 된 것은 처음 시나리오를 제가 읽을 때 거기가 통유리로 돼 있으면 참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전에 했던 거죠. 그래서 감독한테 모텔은 디자인을 약간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? 라고 의견을 물어봤고 감독님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이제 동의를 해서 이미 설계된 애드립 같은 경우고 하지만 보통의 애드립은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거나 한번 동선을 맞춰보다 보면 분명 어딘가 어색하거나 모자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씬이 매끄럽게 흘러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